허성희 씨 지금 아버님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노래에 전화가 남긴 한마디, 이 노래에 깊은 사연이 또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유공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버지하고는 묘한 인연이에요. 부모 자식이라도. 그래, 제가 요 근래에는 이제 방송도 아버지하고 많이 좀몇번 했고, 또 아버지를 초대하면 제가 또 자연히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데 좀 가슴 아프게도 저희 아버지가 금년 98세세요. 와, 근데 98. 엄청 건강하셨어요. 굉장히, 네, 98이시면. 98.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네. 뵀을 때도 되게 네네,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공연할 때는 어디든지 많이 모시고 다니고 뒤에 또 뒷자리에 앉아서 꼭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짜 밤새 안녕할 때는 한국식 인사가 이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00세 시대인데 100세 넘게 우리 아버지는 살아요. 항상 제가 너무 이게 말이 가벼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아버님이 그래서 아프신가요? 지금 편찮으신가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사실은 오늘 같은 기분에 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제가 또 딸이 하나니까. 그래서 아버지 신세도 많이 지고 살고 그동안에 아버지 서포트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우리 딸이 아직 혼자서 이렇게 저기 옆에 누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더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제 걱정을 하고 지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랑. 지금 무남동녀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동생 하나 저예요. 아, 그럼 남동생 저, 남동생, 아, 그럼 남매. 무남동녀는 아니고요. 아, 일남이요. 그러면 네. 저 아드님이 있는 네, 거잖아요. 동생 저. 그러면 남매. 남매. 동생은 결혼했죠? 네, 네, 결혼했어요. 그러신 것 아버님 같네요. 좀 돌보고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모신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같이 아, 살았어요. 그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이 나신 네.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빨리 완쾌 되셔야 되는데, 네. 아버님 혹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영상편지 아마 하나 이런 눈물 보내주시죠. 나는데. 할수 있을까요? 예. 네. 아버지, 그동안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도움만 받고 살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빨리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아버지 딸이 잘 돼서 보는 거를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것도 보고 아버지 오래오래 100세 넘게 살아야죠. 아버지 진짜 이딸 생각하고 빨리 쾌차해서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 예, 아, 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시길 바라겠습니다.